오래 동안 장시간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참 기뻐하심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전국적으로 참 소문난 교회입니다. 참 좋은 소문도 있고 또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소문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안디옥 교회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또 어디 있겠느냐 이런 확신을 가져봅니다. 저는 안산에서 목회를 하는 현 베드로 목사입니다. 오랫동안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그런 소식을 듣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우리 박영문 장로님의 간증들을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익히 잘 들었고 잘 알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36년의 목회를 해왔습니다만은 그 목회를 하는 동안 이 안디옥 교회를 참 사모했고 안디옥 교회를 참 궁금해했는데 서울에서는 우리 박영문 목사님을 자주 뵙고 또 송파 성전, 용산 성전도 이렇게 왕래하면서 목사님과의 관계를 맺었는데 오늘 이렇게 광주에 우리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보는 순간 아 여기가 바로 우리 박영문 목사님의 성지구나, 우리 박영문 목사님의 세계로 내가 들어왔구나 하는 그러한 감동을 받았고 이렇게 멋진 훌륭한 이런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난 속에서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디옥 교회를 다시 한번 쓰실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 쓰실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뜨겁게 내려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 번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씩 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인사를 잘하면 밥은 먹고 산다. 예, 그래서 인사를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을 잘하면 은혜 받는다. 예, 그래서 아멘을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우리 안디옥 교회가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의 선봉에 서 있고 또 지역사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참 성령의 불을 집는 그런 기적과 이사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사도행전적 교회, 정말 교회다운 그런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WCC 반대 집회로 해서 교단과의 마찰로 인해 가지고 교권주의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반대로 인해 가지고 또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광주 지역적인 그런 특성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임 받고자 이렇게 꿋꿋하게 믿음의 전리를 지키며 믿음의 지조를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 우리 박영훈 목사님을 볼 때 참 존경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참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다윗이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면서 간신히 블레셋
이 가드왕 아기스를 따라 떠나서 블레셋에서 탈출하며 아둘람 굴로 도망쳐 숨게 된 그러한 장면들입니다. 이제 다윗의 처지는 이제 집에서 거하는 처지가 아니라 이제는 굴 속에서 광야 그 험악한 굴 속에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하루하루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아주 폭망해버린 그러한 용사가 된 바울의 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백성들의 칭송을 받던 이 다윗이 이 왕의 딸과 결혼을 해서 성공가도를 달리던 이 젊은 기대주 이 용사 다윗이 하루아침에 폭망을 해버렸다라는 것 참 믿겨지지 않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아둘람 굴 속에 지금 숨어져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화려한 왕궁도 아니고 평안한 그런 집도 아닌 동굴 속에서 지내야 하는 이런 엄청난 비극의 상황, 얼마나 마음속에 원통함과 억울함이 가득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원통함을 갖게 한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보복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다윗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자기를 13년이라는 세월을 쫓고 또 쫓는 그러한 사울을 대적을 하고 사울을 저주하며 사울을 비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사울에게 대항을 하며 원망함을 풀기보다는 하나님께 원통함을 토로하고 그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진술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생각지 못한 예측 불허의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스텝이 꼬이고 또 그 삶이 흐려질 때가 많이 있어요. 생각지 못한 어떤 변수로 인해 가지고 삶이 꼬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그럴 때마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인류 역사는 화해 역사이며 전쟁의 역사입니다. 이 전쟁의 역사는 부당함에 맞서서 대항으로서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수는 복수를 부르고 칼은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문제를 다 꼬이게 하는 것보다는 천배, 만배의 완벽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봅니다. 환난당한 자, 또 빚진 자, 또 원통한 자가 그들에게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찾는 자가 어떤 자였고 또 하나님이 붙이신 자가 어떤 자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왕은 힘센 자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힘센 자들을 3,000명이나 모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평생 사울왕은 한 손에 창을 들고 살았습니다. 그 창을 들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살았느냐?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그는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평생 창을 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을 든 이 사울은 창으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 다윗은 평생 수금을 들고 살았습니다. 왜 수금을 들고 살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함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악령든 자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삶의 모습이 사울왕의 삶과 다윗의 이 삶이 그만큼 극명하게 차이가 났어요. 무엇을 손에 들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내용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간증하면서 기적을 전파하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선별된 그런 사람들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 어떤 것도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둘람 굴에 들어온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붙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붙이시기 시작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환난당한 자들이요, 빚진 자들이요, 원통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이 사람들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아주 연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들이요, 숨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붙이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런 사람들을 찾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업신여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사울은 힘센 자를 찾았고 또 강한 자를 찾았어요. 그래서 모아보니까 3,000명이나 됐어요.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는 그만큼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많은 시련과 많은 어려움,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떠났어요. 그래서 수백 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는 그런 작은 교회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남은 자가 바로 의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사람들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박영훈 목사님에게 붙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박영훈 목사님에게 붙여주신 정말 빚진 자들이요, 환난당한 자들이요, 원통한 자들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기라도 합니까? 우리가 물질이 많기라도 합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큰 벼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이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인 박용훈 목사님에게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붙여주셨고 또 서울에서
또 부산에서 또 수도권 여러 곳에서 지금 박용훈 목사님에게 지금 붙여진 사람들이 많이 많이 지금 모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박용훈 목사님에게 목사님들을 붙이시고 성도들을 붙이시는가? 예전에 그 많은 일을 했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박영훈 목사님에게 사람들을 붙이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맞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디옥 교회를 결코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지금도 그 사대행전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재단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고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박영훈 목사님을 통해서 그게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어요. 많은 환자들이 치유를 받고 그런 기적과 그런 이적들이 많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의 이 재단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앞으로 그 일을 충분히 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저는 가져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런 확신 속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사울왕에 붙여졌던 사람들은 다 폭망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런데 다윗에게 붙여진 사람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사회적으로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다윗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인생에 빛이 났던 거예요. 인생이 환하게 펴지는, 인생이 달라지는, 인생에 빛이 들어오는, 햇볕이 들어오는 그런 역사를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불행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을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바로 불행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행 중 이 다윗은 다윗이 겪게 되는 그 고난을 함께할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셨음을 다윗은 감사했어요.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서 혼자 먹고 사는 것도 참 답답하고 깝깝한 막막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었거든요.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가지고 망명 생활을 하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목숨을 잃어야 하는 그런 위기적 상황에 처했을 때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아굴람 굴 속에 이렇게 숨어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혼자 생계 유지를 하는 것도 힘들 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쓸모없는 자들, 그 볼품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당장 400명이나 붙여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사람들까지도 먹이고 입히고 삶을 보장을 해줘야 할 그런 부담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살리는 일에, 그들을 먹이는 일에 힘썼고 그로 인해서 그때부터 다윗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 400명에서 600명을 얻었고 600명에서 이제는 수천 명, 수만 명을 얻는 그래서 나라를 얻어서 유다의 열두 지파 중에 한 지파인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하고 그리고 7년 6개월 동안 또 외로운 고독한 그러한 싸움을 싸우면서 결국은 20년이라는 그런 고난과 그런 험난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한 번도 배반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던 그러한 의로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열두 지파를 통일된 열두 지파가 통일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주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사람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변수로 인해 가지고 인생의 스텝이 꼬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아서 세상을 피하는 그 상황을 회피하는 그런 비겁한 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모아주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그 사람은 평생 그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한 사람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로마 교회에 사람을 추천을 하는데요. 교육자들을 추천을 하는데 약 한 30여 명을 추천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은 교역자 추천사가 되는 건데요. 사도 바울이 추천을 하는데 뭐라고 추천을 하느냐? 내 어머니 같은 사람이고 내 생명과 같은 사람이고 그러면서 추천을 해요. 그 추천한 사람들이 30명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기억 속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영훈 목사님의 기억 속에 좋은 그런 기억으로 좋은 동역자요 협력자요 좋은 성도로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열심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로 은혜를 입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덤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덤으로 거저주시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 거저주시는 그 본질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에다가 마음을 두고 마음을 빼앗기는 삶을 살면 그 인생은 목표가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헛다리 짚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토끼와 거북이 이솝우화를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해요. 경주를 하는데 당연히 그 경주를 하면 토끼가 이긴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토끼가 이긴 것이 아니라 거북이가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거북이가 그 경주를 이길 수 있었는가?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거북이는 목표가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푯대만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열심으로 그 푯대만 바라보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그 푯대만 바라보면서 끙끙거리는 그러한 엉금엉금거리는 그러한 속도로 끝까지 목표점까지 갔던 거예요. 그런데 토끼는 목표점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상대를 바라본 거예요. 상대를. 사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자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판단을 하고 또 판단을 받으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버린다라는 그것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그것이 인생을 사치스럽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해버리고 인생을 낭비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열심으로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67년이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는 평생 열정 있는 삶을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았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인생의 전반부는 잘못된 열심으로 세상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후반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이 사도 바울은 올바른 열심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할 때까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오직 천국,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세상을 살았던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후반기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전반부 인생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억압하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성도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성도들을 죽이는 일에, 교회를 해산시키고 교회를 분해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열심, 그런 잘못된 열심으로 세상을 살았던 육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의 핍박자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열심 있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지만 과연 내가 교회의 유익한 존재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교회의 핍박자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안득 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때 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그런 많은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그런 사역을 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하지는, 도와주지는 못할 만큼 내가 할 수 없도록 혹시 방해가, 걸림돌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예전에, 광주 안디옥 교회가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전국도 이제는 거의 다 끝나가요. 이제 위드 코로나, 코로나 시대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코로나와 함께 가는 거예요. 독감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세균, 이거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내가 면역력을 강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육신, 육체적인 면역력도 강화시키고 영적 면역력도 강화시키면은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잘하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관리도 육적 관리도 자기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 이 광주 안디옥 교회의 기쁨이요 자랑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되기 이전 사울은 교회를 해산시키고 교회를 핵분열을 시키는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열정으로 잘못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직접 만나 주셨어요. 예수를 만난 이 사울은 변화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주 안디옥 교회 이 재단에서 예수를 만난다라는 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행복이요 행운인 줄로 믿습니다. 로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 기쁨, 그것만큼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으며 그것만큼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육신의 눈은 어두워지고 영의 눈이 뜨이는 그 순간부터 오로지 영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배경, 육신의 배경, 모든 상황의 배경, 환경의 배경, 모든 상황들을 다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천국, 우리의 목표가 바로 천국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목표로, 그것을 목적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박영훈 목사님을 보면서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저는 많이 많이 느끼고 그런 모습을 경험하면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목사님을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
그리고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이 많이 느껴지고 보여져요. 야, 정말 구약시대 때 그런 멋있는 그런 위대한 그런 왕과 같은 그런 왕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목사님이시구나. 저는 참 우리 목사님을 만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래되지, 직접 만난 것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은 정말 3, 40년 전부터 우리 박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에 대한 명성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을 볼 때마다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통총회 총회장입니다. 총회를 다스리고 총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 그런 총회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큰 어른, 이런 큰 목사님을 뵙고 함께하면서 마음을 같이하고 생각을 같이하고 또 비전을 같이하면서 공유하면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자랑스러워요. 이 안디옥 교회가 그만큼 한국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쁨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회복은 다른 교회의 회복도 회복이지만은 안디옥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먼저 회복되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밤이고 낮이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야 돼요.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손에 양손에 많은 사람들 데리고 그리고 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교회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광주 안디옥 교회가 회복이 되면요, 이 광주 지역의 교회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주 이 지역이 교회들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호남 지역 이제 전국으로 이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5대양, 6대주,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회복의 기쁨을 맞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어디냐? 바로 광주 안디옥 교회다. 광주 안디옥 교회, 서울 송파 성전, 용산 성전, 각 지역의 성전들이 많이 많이 지금 이제 세워지고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정말 감개 무량하고 가슴이 떨려요. 심장이 떨려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래서 저도 36년의 목회를 했지만은 우리 박영훈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을 많이 배우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목사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 곁에서 많은 것을 좀 더 배우고 좀 더 얻을 수 있을까? 이거를 많이 생각하고 많이 연구하면서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따르는 후배예요. 할렐루야. 그런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모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섬기고 있고 그 목사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평정이 나 있어요. 한국 교회의 평가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참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은 사람은 살다 보면은 어려울 때도 있고 잘 나갈 때도 있고 또 일이 좀 꼬일 때도 있고 일이 잘 풀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꼭 성공하고 꼭 어둡고 꼭 이렇게 험악한 그런 삶을 삶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다윗도 처음에는 형제들에게 소외를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이 사무엘에게 픽업을 맞아가지고 그로 인해가지고 이제 팔자가 펴져 있어요. 그런데 팔자가 펴져서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이제 사울왕의 시기 질투로 인해가지고 다윗이 고난을 받게 되고 쫓기는 자가 됩니다. 그 삶이 13년이에요 장장. 그리고 7년 6개월이라는 그 고독한 생활, 그 누구도 함께 해주지 않았고 그 외로운 그런 고독함 속에서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다윗의 제일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삶의 제일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할 때에 우선순위가 우선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 필요를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늘 말씀, 많은 목사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혀주실 것이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먹이는 자 입히는 자 없고 먹이는 자 없지만은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원 플러스 원이에요. 예, 원 플러스 원. 하나를 사면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우선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육신의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왜냐? 당신이 주권자이시고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지배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필요를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나는 나를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채워주셔요. 그것이 바로 칠병이어의 기적의 모습이었어요. 4천명을 먹이시고 또 그 4천명이 먹이시기 이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였어요. 각종 각색의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다 치유를 해줬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고 그 모인 사람들을 다 치유해 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고침을 받은 그 사람들이 3일 밤낮을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을 해요. 배고픈 줄도 모르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정말 지칠 줄 모르면서 3일 밤낮을 주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예수님이 걱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염려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살고 살아가는 그 삶을 내가 걱정을 해버리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는 하시지만은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응원해 주시고 박수를 쳐줘요. 그러나 내 삶 속에 오셔서 직접 개입을 하지는 않아요. 나와 함께 하시기는 한단 말입니다. 함께 하시면 뭐합니까? 내 손 붙잡아 줘야 되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안 하셔요. 왜? 하나님이 일 안 하셔도 나는 일 혼자서도 일을 잘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내가 넘어졌잖아요. 그 우리 하나님은 내 손 잡고 나를 일으켜 주시지 않아요. 왜? 너 잘 하지 않느냐. 내가 너 일으켜 주지 않아도 너 잘할 수 있지 않느냐. 너 잘해 왔지 않느냐. 너 힘이 있지 않느냐. 너 똑똑하지 않느냐. 너 건강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 잘한다 그래 너 잘한다 하면서 박수를 쳐줘요. 나는 아파서 죽겠는데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웃고 계실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내 삶 속에 오셔서 내 삶에 개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일할 이유가 없어요. 내 인생을 위해서도 일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해버려요. 우리는 시간과 수와 형상의 제한을 받는 그런 제한적 존재들이에요. 왜냐?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입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수를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시공황수를 다 초월하는 하나님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하면 수만 가지, 수천만 가지를 다 한 방에 이루어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제한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 둘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이상은 제한적 존재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겨우겨우 실상은 그 하나 두 개마저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오해하면서 세상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왜? 잘못된 신앙,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착각 속에서 삶을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오셔서 일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고 내 모든 환경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이 내 죄의 문제, 내 죽음의 문제, 내 생명의 문제까지 영생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내 삶의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내 삶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내가 세상을 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걱정하신다니까요. 나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나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염려해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삶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잠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걱정하고 염려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우리 하나님은 개입을 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느냐? 우리는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내게 주어진 삶을 헛되이 허비하지 않는 그런 복음의 유익을 위한 그런 삶을 계획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행복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이 행복이고 교회 오는 것이 기쁨인 걸,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행복인 걸, 그게 즐거움이 되는 걸. 그러니 오라고 해야 꼭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늘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이제 교회 연합으로 교회 회복, 한국교회 본질 회복 본질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성회를 합니다 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니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모여지는 거예요. 왜? 우리 광주 안디옥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내 자신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 자신의 우리 가정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또 이 지역사회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우리 광주 안디옥교회의 이 회복을 위해서, 이 지역사회, 이 나라의 민족, 5대양 6대주 흩어져 있는 그리고 세워져 있는 이 교회들을 살리고 세우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내가 기도하고 동참해야 되겠다. 이러한 사명감이 막 불타오르고 뜨거워져서 심장이 뜨거워져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미칠 것 같은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삶이 나를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그러한 우리들이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붙이신 자, 사람이 찾는 자들은 힘 있는 자, 돈 있는 사람, 무엇인가를 근사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붙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힘 없는 자 붙이셨고 빚진 자 붙이셨고 억울한 자, 억눌린 자,
원통한 자를 붙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강한 나라로, 힘 있는 나라로 하나님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안디옥교회, 우리 강주 안디옥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